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텅스텐 연마각도가 용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실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들이 실제 용접 작업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오늘은 좁은 갭의 뿌리를 용접할 때 텅스텐 연마각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가지 각도의 텅스텐을 준비했고요. 재료 또한 모두 동일한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90도 각도입니다. 90도 각도에서는 용접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90도 각도에서는 아크가 조준되지 않습니다. 연마 각도가 너무 크다 보니 텅스텐 끝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모재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의 끝부분보다는 뒷부분이나 또는 옆부분에서 아크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큰 연마 각도는 뿌리 용접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텅스텐 끝부분에서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낮은 연마 각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연마 각도는 좋지 않습니다. 90도 각도는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은 약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5도 각도, 30도 각도, 10도 각도로 실험해 볼 거고요. 45도 각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우선 90도 각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갭 루트 패스를 할 때 너무 큰 텅스텐 각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텅스텐 각도가 클수록 열이 집중됩니다. 사용된 전류는 같지만 텅스텐 각도가 클수록 용융풀은 작습니다. 용융풀이 작을수록 열은 집중됩니다. 그에 따라서 침투 속도도 빠릅니다. 그럼 좁은 갭 루트 패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표면상 볼 때에는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용융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융풀을 비교하기 위해서 크레이트 없이 용접을 빨리 끊었습니다. 텅스텐 길이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에 따른 토치 각도 또한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용융풀은 서로 다릅니다. 텅스텐 각도가 클수록 용융풀은 작습니다. 텅스텐 각도가 작고 날카로울수록 용융풀은 길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모두 일지 포지션에서 용접을 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갭이 좁을 때 침투가 빠를수록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은 그 반대입니다. 텅스텐 각도가 클수록 용접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텅스텐 각도가 클수록 텅스텐이 벽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큽니다. 그만큼 불안하고요. 용융풀이 작기 때문에 용접봉을 조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접봉을 밀어넣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텅스텐 각도가 작을수록 더 날카롭기 때문에 위빙하기에는 부담이 작습니다. 용융풀이 길기 때문에 용접봉을 조준하기에도 더 쉽고요. 용접봉이 더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가집니다. 물론 침투 속도가 비교적 늦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침투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용융풀이 흘러내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용융풀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도 작기 때문에 그만큼 컨트롤하기에는 부담이 작아집니다. 결론적으로 텅스텐 각도가 작을수록 용접하기는 더 쉽습니다. 물론 작업자마다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제 느낌은 텅스텐 각도가 작을수록 용접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뒷면을 볼게요. 10도 각도, 30도 각도, 45도 각도. 이 부분은 90도 각도고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 각도 모두 비슷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융풀이 짧을수록 백비드에는 약간의 굴곡이 생길 확률은 높습니다. 용융풀이 길수록 백비드에 굴곡이 생길 확률은 줄어드는 것 같네요. 이 내용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좁은 갭 루트 패스를 할 때 텅스텐 각도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컨트롤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린 것은 1G 포지션입니다. 2G, 3G, 4G, 5G, 6G 등 다른 포지션들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철판 두께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